세상을 놀라게 할 고기왕의 야심작이 등판했으니 모두를 압도시키는 블록버스터급 비주얼.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와, 갈비예요. 와, 뼈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어요. 이거 메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스비드 대왕갈비라고. 오름도 좋고요.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오,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요. 완벽한 겉바 스테이크입니다. 그런데 또 파채랑 먹나 봐요. 아, 맛이 어떨까요? 조합이 진짜 특별한데요? 네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맛보는 스비드 대왕 갈비. 아, 기다릴만해요. 아, 기다릴만 난다. 이거 진짜 놓쳐야 돼. 바로 먹는데요. 주문하셨구나.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이쁘게 생겼다.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에 휘몰아치는 부드러운 풍미에 손님들 입맛은 단연 올킬 되시겠다. 되게 부드럽게 케이크 먹는 듯한 느낌. 좋고요. 씹을 필요 없이 눈으로도 즐겁고 맛도 즐겁고. 환상이더라고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비주얼과 맛으로 일대를 평정했다는 수비드 대왕 갈비. 그 전설의 음식을 탄생시킨 고기 왕을 소개한다.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시간 동안 조리하는 방법을 수비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연구하고 온도도 연구하면서 날린 갈비만 한 100kg가 넘습니다. 저희 하루는 평일에 한 800 정도 나옵니다. 와. 소 우대 갈비라고 소 갈비 중에 6번대랑 7번대랑 8번대를 꽃갈비 사이라 부르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뻑뻑한 식감을 가질 수도 있어서 저희 스텐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비 한 대에 1kg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제가 한 달에 1200대에서 1300대 정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닐이 왜 여기서 나와? 저희 수비드 전용 비닐입니다. 진공팩에 양념이랑 같이 넣은 뒤에 진공을 잡으면 고기가 마리네이드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고기의 양념 맛이 좀 더 잘 배깁니다. 고기와 양념의 혼연 일체를 위해 공기는 일체 불허한다. 꼼꼼히 밀봉시켜주면 수비드 출전 준비 완료!